항암화학요법 시 부작용 관리. 수족 증후군이란? 수족 증후군은 항암 치료 후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붉어지고 붓거나 이상감각 또는 저림감각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수족 증후군이 심해지면 물집과 손톱, 발톱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물건을 잡거나 신발을 신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족 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땀샘에 침착되어 있던 항암제가 땀을 통해 피부로 유출되면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족 증후군을 잘 일으키는 주사제에는 5FU, 독수루비신 등이 있으며 경구제로는 젤로다, 수텐, 넥사바 등이 있습니다. 수족 증후군 증상. 항암제를 투여하고 1, 2주가 지난 후에 수일에 거쳐 손, 발바닥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아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때로는 손과 발에 저린 느낌, 가려움, 이상감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1, 2주일에 거쳐 호전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괴양, 수포, 통증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항암제에 의한 증세와 다르게 수텐트, 넥사바, 보트리엔트와 같은 표적치료제에 의한 수족 증후군은 압력이 가해지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났다가 이후로 통증을 동반하는 수포가 형성되거나 벗겨지면서 굳은 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족 증후군의 예방 및 대처 방법. 수족 증후군의 예방.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부 보습제를 바르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피부에 자극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손바닥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마찰을 유발하는 활동을 삼가십시오. 신발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것을 착용하십시오. 경구 표적 치료제 사용 전에는 미리 발 관리를 받아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하십시오. 연고 및 보습제. 피부 병변 발생 후에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고나 로션, 보습제 등을 사용합니다. 연고 또는 로션을 바른 후에는 장갑이나 양말을 신어 보습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투여 스케줄 및 용량 조절. 수족 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항암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감량할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투약을 중단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약을 감량하여 다시 투약하게 되는데 드물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냉각요법. 손이나 발을 차게 해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변 부위를 찬물에 부드럽게 담가주거나 15분 간격으로 아이스팩을 데웠다가 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하지만 한 번에 20분 이상 아이스팩을 대고 계시는 것은 피부의 감각 이상을 증가시키고 심하면 동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진통제.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타이레놀과 같은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손발이 벗겨지거나 수포, 괴양, 갈라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항암요법으로 인한 수족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